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갓셰프 권셰프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푸드 카림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코레이션 세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커빙 데코레이션 무와 당근을 이용해서 한번 꽃도 한번 만들어보고 잎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데코레이션 할 때 이 정도 데코레이션 하시면 중식이나 양식 그런 데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식부 권셰프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